자, 안녕하십니까? 타임머신의 수집세계 타임머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내용은요. 아, 어, 타임머신 채널의 구독자님이신 음, 안명강탄 님이라는 분의 구독자님이 계신데 그분이 보내 주신 어, 선물이 오늘 도착을 해서 어, 그 선물을 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까 합니다. 아, 제가 수집하지 못했던 버전인데 요즘 제가 특수코인들을 계속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그랬더니 예, 그분께서 어,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아, 바로 통인시장의 도시락 카페 500냥 코인인데요. 이게 이제 기존의 그 버전은 여기 보시다시피 어, 발행처가 광화문 새마을공고예요 그게 이제 제가 수집했던 게 바로 요건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 광화문 새마을공고라고 하단에 적혀져 있죠. 예 뒷면에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전에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이 통일시장 코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요 내용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발행처가 어 제가 지금 수집했던 거는 이 광화문 새마을공고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은 어 제가 보지 못했던 신규 버전이에요 발행처가 예금보험공사 아, 틀리죠?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예금보험공사라고 되어있습니다. 발행처가 틀립니다. 예, 새로운 버전이죠. 예,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수집하지 못했는데. 자, 그러면은 두 개를 동시에 한번 비교해놓고 볼게요. 자, 전반적으로 디자인은 예, 같은 모양의 디자인이긴 합니다. 만, 이제 보시게 되면 하단에 발행처가 틀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예금보험공사, 예, 광화문 새마을공고 이게 이제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거고 이게 오늘 예, 구독자님의 선물 받은 예, 코인입니다 자, 뒷면의 모습은 뭐 똑같아요 예, 색상만 약간 틀리고 예, 뒷면의 모습은 똑같죠 뭐 도시락 카페 예, 500이라고 되어 있고 상단에는 통인시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 뒷면의 모습은 똑같지만 하단에 발행처가 틀린 예, 어, 굉장히, 완전히 발행처 자체가 완전히 틀린, 예, 새로운 버전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도착했는데 굉장히 이 물건을 받아보고 굉장히 어, 기쁨을 감출 수가 없네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예, 한명같은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런 특수 코인류 한번 수집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수집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영상 이렇게 간단하게 마칠게요. 지금까지 타임머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